나이키 에어맥스 1G. 안녕하세요. PJ 클래스의 골프 미스터 이병욱입니다. 여러분 이제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뭐 4.19, 12.6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4.19, 4월 19일부터는 잔디가 파릇하게 올라오고 12.6, 10월 26일까지는 파란 잔디에서 라운드를 할 수 있다. 뭐 저희 선배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바야흐로 필드에 나갈 시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습장도 많이 가서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시즌이 됐는데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 연습 얼만큼 하셨습니까? 그러면 어제 진짜 열심히 해서 한 1000개 정도는 치고 온 것 같아요. 그럼 연습 몇 시간 하셨는데요? 연습 한 4시간 했죠. 그럼 제 머릿속으로는 4시간을 연습을 했는데 공을 1000개 정도 친 것 같다? 그럼 1시간에 공을 250개를 쳤다? 뭐 1000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계산한다면 정말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습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실전적인 연습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알면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절대 승인 이병욱 골프학교. 네,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레슨을 드렸습니다. 프로 선수들이 연습 스윙을 하는 이유는 바닥을 정확하게 느끼기 위함이다. 공이 디봇이나 모래 안에 잠겨 있을 때는 좀 쿵 찍으면서 치는 이러한 소리를 듣는 연습 스윙을 해서 그 스윙을 그대로 구현해야 할 거고요. 그리고 공이 잔디 위에 떠 있을 때는 너무 심하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슥 치는 그러한 연습을 통해서 스윙 높이를 조절하는 게 연습 스윙의 목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연습장에 가보면 정말 이분이 저 연습을 하러 오신 건지 아니면 피트니스, 헬스, 땀을 흘리러 오신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공을 많이 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스윙은 뭐 아무래도 뭔가 성격이 급해진다는 건 잘 안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잘 되면 대체 좀 앉아가지고 좀 뭐 휴대폰도 좀 보고 막 친구랑 전화도 좀 하고 좀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런 여유가 있는데 안 되면 막 두들기느라고 정신 없거든요. 딱 보면 느낌 오잖아요. 그럴 때 계속 빠른 시간으로 공을 치게 되면 그 안 좋은 습관이 학습이 돼버립니다. 학습이 되면 습관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골프를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제시하는 이 방법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기 정말 어려워요. 이거는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멘탈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더 힘든 건 본전 생각이 나서 굉장히 힘들어요. 뭐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서울 쪽은 뭐 한 2만 원 정도, 1시간 정도 내야 되고 지방은 뭐 한 15,000원 정도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낸 돈은 공값이 아니라 자릿세다 라고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이 있으면 레슨을 받고 계신 분이건 아니면 유튜브 골프에 미치다에서 제 영상을 보고 그걸 연습을 하고 싶은 분이건 간에 그걸 연습을 하러 가셨다면 연습 스윙을 통해서 터득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닥을 내가 의도한 대로 긁어치기에서 3으로 들어갈 거냐 4로 들어갈 거냐 5로 들어갈 거냐 6으로 갈 거냐 그걸 결정하기로 했잖아요. 모르는 분은 긁어치기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 나는 한 4 정도로 들어가겠다 연습을 했으면 놓고 바닥과 소통하는 형태를 취해주고 쭉 들어가서 공 떨어질 때까지는 피니시 하기로 했었으니까 이렇게 놓고 다시 내려오고 자 또 공을 치면 방금 그 느낌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필드에서는 오비가 나지 않는 이상은 다시 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가서 내가 스윙을 배우고 있다 그러면 어떤 형태인지 바닥을 느끼고 들어가서 그 느낌 그대로 치고 공 떨어질 때까지 피니쉬. 또 뭐 정상적인 스윙을 해 봤으니까 이제는 약간 낮게 치는 걸 연습해 볼까? 그러면 프리스타일 섀도우 딱 해서 한 요 정도. 아, 바닥 안 스쳤어. 요 정도. 여기에서 멈출 거야. 그리고 우측으로 밀어칠 건데 많이 밀리면 안 되니까 클럽 페이스를 더 닿는 형태로 갈 거야. 이렇게 가고 공은 약간 오른쪽에다 두고 이렇게 해서
그대로 떨어지는 형태. 괜찮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본인이 원하는 걸또 연습을 했어요. 물론 이런 샷을 구현하는 데에는 다양한 연습과 또긴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글쎄 나는 지금 주력이 들어온데 페이드를 한번 쳐봐야 되는데 페이드라는 건 깎아치는 게 아니라 이병호 프로가 내려와서 이만큼 덮는 걸덜 덮으면 원심력에 의해서 밖으로 밀린다고 그랬지. 그러면 연습을 클럽 페이스가 덮이면 안 돼. 그리고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쳐서 공이 우측으로 뭐 생각한 만큼 깊게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 정도면 들어온 형태가 되는구나. 하지만 이번 공은 좀 뒷땅이 났어. 원하는 타격이 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계속 다른 사람이 보면 이런 것 마냥 혼자 중얼중얼중얼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말풍선으로 해도 괜찮아요. 늘 피드백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실전과 같은 연습으로. 나는 이병호 프로 지금 착각하고 있어. 나는 필드에서 절대 연습 스윙을 안 해.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필드에서 연습 스윙을 안 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그런데 필드에서 연습 스윙을 하면서 연습장에서는 연습 스윙을 전혀 안 한다? 그런 분들은 완전 엉망으로 연습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서두르지 마시고 실전과 같이 여러분들이 낸 돈은 공값이 아니라 타석비다. 타석을 한 시간 동안에 내가 점유하고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꼭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갔을 때 정말 예상했던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정말 진심에서 나오는 그런 레슨이니까 꼭 그렇게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주변 분들께 공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의 미치다,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절대!